우리 사람 몸에서 예. 빼낸 네. 담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게 실제 담석인 거죠? 그렇죠. 이게 어머. 바깥에서 주워온 돌이 아닙니다. 네. 진짜? 이게 사람 진짜? 몸에 담낭에 있었던 돌인데요. 어머나, 예. 콜레스테롤이 꽤, 예, 꽤 큽니다. 어머나, 콜레스테롤이 엉겨붙어서 이게 단단해지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이고요. 네. 이게 색깔이 이렇게 아, 다르군요. 새까만 거는 까만해요. 예, 콜레스테롤 농도보다는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주로 많은 색소성 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 이 두 가지의 담석이 형성될 네. 수 있습니다. 오, 교수님 우리 한번 만져봐도 돼요? 예, 만져봐도 돼요. 만져봐도 되나요? 색소성. 저는 너무 보기만 이렇게 커. 와, 메추리알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저게 담낭에 어떻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 예, 저 초음파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것은 그 기름 찌꺼기, 우리가 슬러지라고 그러죠. 저 바닥에 회색 예, 바닥에 회색에 깔려 예. 있는 거. 저게 이제 슬러지라고 그럽니다. 이제 저것이 좀 더 단단해지게 되면 우측에 저 초음파 사진을 보면 네. 어머, 이게 아주 미소 짓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 네. 저 하얀 게 이미 이제 형성된 돌. 지금 저 크기가 한 1.5cm 정도. 아니 근데 선생님 그 돌이 왜 이렇게 담낭에 왜 돌이 생기는 거예요? 담즙에는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거를 녹여주는 담즙산이랑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물질인 담즙산이랑 레시틴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과도한 뭐 과체중이나 서구식 식단, 지방식이를 많이 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굳어져서 돌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 고기, 햄버거, 뭐 튀김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대표적으로 포테이토 칩이 아, 그쵸. 이게 아. 식용유에 튀긴 건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죠. 너무 좋았는데. 감튀해. 윤정 씨 표정 봐요.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하는 건데 어떡하죠? 오늘부터는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게 그건 거죠? 네, 콜레스테롤. 예, 예. 그럼 예, 얘가 아까 뭐 그 뭐라 했죠? 색소성 담석. 색소성 담석. 색소가 예, 얘는 어떤 거예요? 예. 전통적으로 콜레스테롤 담석은 서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색소성 담석이 많았죠. 과거에는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아지는데요. 이 색소성 담석은 담즙 내 노란색을 띠게 되는 색소, 이걸 빌리루빈이라고 하는데 이 빌리루빈이 담즙 내 존재하는데 이것이 기생충이나 세균 감염을 받게 되면 담돈에 염증이 생겨서 이 칼슘과 빌리루빈이 엉겨붙게 되면서 돌을 만들게 됩니다. 야, 감염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으면 간흡충이 잘 감염됐습니다. 네. 이 간흡충이 평생 간 내에 기생하며 살아. 아이고야. 죽어서도 사체가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 내 담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죠. 소름 끼쳐요.